한달 살인 해보고 싶다. 진짜 예쁘다. 또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하늘 푸르고.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이고 뉴질랜드는 공휴일입니다. 사실 28일이 공휴일인 건 아니고 원래 26일이 박싱데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쇼핑을 많이 하는 그런 공휴일인데요. 그날이 토요일이어가지고 주말에 껴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늘 28일도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휴일을 맞아서 와이에케 아일랜드라는 오클랜드 시티에서 40분 정도 페리를 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와인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이너리 한 곳을 가서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맛볼 예정입니다. 그럼 같이 떠나보시죠. 저희는 와이에케 셔틀이라는 이 큰 버스? 이걸 미리 예약을 해서 이걸 타고 해변에서 저희가 예약한 와이너리 비냐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를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같은 뉴질랜드인데 너무 외국 같다. 완전 관광지 같다. 우와, 와이에케 링크는 민트색이네요. 민초단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여행 온 느낌이에요. 여기 약간 한 달 살이 해보고 싶다. 진짜 예쁘다. 웬일이야. 분위기가 너무 좋다.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와, 드디어 저희가 예약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저기 나고 있는 게 다 포도겠죠? 오, 포도 같다. 오. 포도 주렁주렁 열려있고. 와. 내립니다. Thank you. See ya. 오, 와우. 이게. 하늘이 미쳤다. 하늘이. 실존하는 하늘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와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인을 혼자서도 막 집에서 꾸준히 마시고 이랬는데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와인을 좋아하는 다른 분들이랑 모임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오늘 처음 이렇게 와이에케 아일랜드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 하늘이 미쳤다 진짜. 네, 제가 온 곳은 산타루 시티입니다. 와, 하신나요? 무슨 맛이에요? 포크벨리. 한 점 잘라드릴게요. The lamb has got a mint salsa verde on top, little popcorn puree underneath, sweet corn dumpling, a little grilled chicken. Babe, but you don't know. You're so uptown, uptight, white lion, bottle of wine. Anyways, I'm gonna make you feel alright. 육즙. 대박이다.
하면 여기는 오클랜드 시티에서 40분 정도 페리를 타고 올 수 있는 와이에케 아일랜드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와이너리로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서 있는 곳도 포도밭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여기 유명한 와이너리 중에서 탄타루스라는 곳에 와서 방금 맛있는 점심과 함께 여러 와인도 맛을 봤고,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하늘도,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하늘 푸르고 초록초록 포도밭도 있고, 오늘 오랜만에 약간 제가 이미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한 번 더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한 연말 연시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백신이 나와서 해결이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자외선이 굉장히 센 나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손소독제 대신에 이렇게 선크림을 카운터에 놔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점심 다 먹고 와인도 다 마시고 지금 와이케 아일랜드의 오네로아 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기 멀리 요트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뭔가 제트스키, 제트보트 저런 거 타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고, 애기들도 서핑보드 가지고 나와서 그냥 물살 타는 정도로 귀엽게 놀고 있습니다. 저는 오클랜드 시티, 뭐 시티 주변에서만 지금 계속 2년째 살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자연한 곳에 오니까 아 뭔가 외국에 살고 있구나 좀 실감도 나고, 와이에케는 또 오클랜드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곳이니까 다른 느낌인 건 맞겠지만, 이런 풍경이라면 한 달 살이? 뭐 세 달 살이 정도는 해보고 싶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저 너무 신기하다. 바퀴를 단 게 저렇게 바다에 그대로 들어가네요. 들어가서 이제 물에 뜨면 바퀴를 집어 넣는 건가? 안녕 거위야. 저희 뒤에는 청둥오리들이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광욕 타임인 것 같아요. 거위가 약간 바보처럼 생겼네요. 너무 귀엽다. 보시면 지금 하늘이랑 바다 색깔이 미쳤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로 햇빛이 정말 강하고, 아 여름이란 게 실감이 나네요. 사실 제가 지금 긴 파를 입고 있거든요. 그게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햇빛에 제가 탈까봐 지금 긴 파를 입고 있을 그런 정도예요. 온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정말 햇볕이 너무 따갑고, 빨리 영상 끝나면 지금 선글라스도 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와이에케에서의 제 하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예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감상도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